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더 밝은 미래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생명의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13시에 해양 투기를 시작한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 말고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시민단체와 어민, 노동계와 학계, 일반 시민 등과 야4당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최 측은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하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쪽으로 행진한 뒤 해산했습니다.